하이, I am your favorite 다니. Welcome to my YouTube 채널. 안녕하세요. 모델이자 배우를 꿈꾸는 사혜준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안정화입니다. 저 혜준과 정화의 깊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고 싶어. 다 너 잘 되라 그래. 태수 대표님과 만날 때의 너의 모습은 또 내가 보지 못한 사혜준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 부도덕하고 비합리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걸 못 참는 것 같아. 왜 내가 내 돈을 받는데 애걸해야 돼? 나빴어. 돈도 안 주고. 하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잘 돼서 보란듯이 성공할 거야. 대표님 보고 있나? 우리 혜준이 잘 될 거예요. 선배님을 이제 딱 제압해야 되는데 진짜 좀 두렵고 어려웠던 게 선배님 목을 제 팔꿈치로 꾹 누르면서 대사를 했어요. 사실 살면서 누군가의 목을 졸 일이 없잖아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혜준이의 감정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고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정말요? 네. 여러분도 퇴근쯤 얼굴 보고 깜짝 놀라신 적 많죠? 사실 유튜버라는 게 개인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활동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 처음이어서 어려웠던 것 같아. 모든 게 나에게도 새로웠고 내 스스로도 도전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지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난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신나. 적성에 잘 맞나 봐.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 너의 기분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 모래시계를 받은 느낌이었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뭔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지만 또 내가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너가 그 남은 시간을 또 더 알차게 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혜준이는 잘 될 거야. 고맙다. 될 놈 데리거든. 경준이 방문자 새로 만들어주려고. 저때 마음이 어땠어? 사실 네 방문이 더 낡았는데. 봤구나. 속상해서 서운했어. 그 마음을 할아버지가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줘서 고마웠어. 할아버지 사랑해. 우리 사민기 씨 진짜 사랑해. 정말 할아버지가 네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 할아버지는 나의 비타민이야. 너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냐? 기억나지. 그걸 어떻게 잊어. 내게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최애를 내 눈앞에 바라봤을 때 그때 그 심정과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줘. 오 마이 가시. 하나 더 있어. 감사합니다. 소담 배우님은 이 배우님 너무 만나보고 싶다 그런 선망의 인물이 있으셨나요? 있지요. 누구셨어요? 김혜수 선배님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덕계못 덕후는 개를 타지 못한다. 덕업일치 덕질과 직업이 일치한다. 나지. 나는 온통 너였지. 내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대사가 떠올랐어. 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어? 그걸 내가 눈앞에서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전부 나였구나. 그럼. 고맙다. 전부 너였는데 네가 눈앞에 나타났고 내가 스킨 떨어뜨리는 거 봤지? 봤지. 정말 손이 떨릴.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 아니지. 그치.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어. 난 몰랐어. 근데 너가 나의 팬이지. 넌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잖아. 앉으라고 말도 안 해주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길래. 너무 떨려서.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너는 언제나 이렇구나. 남의 손님한테 껄떡대는 거. 사실 저때까지는 난 몰랐어. 근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격양된 톤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 지금 너는 진주쌤한테 혼나는 거구나. 그때 기분 어땠어? 내가 앞에 있을 때? 너무 억울했지. 일하시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속상한 순간들이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진심을 알아주는 누군가는 꼭 있을 거고 그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너네 셋이 노래방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걸 봤는데 너만의 애창곡이 있을까? 임상아 선배님의 뮤지컬이라는 노래를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 노래 가사가 주는 힘이 있어. 꿈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 너가 부르는 걸 보고 싶기도 하다. 나중에 그럼 본방송에서 군대가
군대 간다고 머리를 밀어달라고 했을 때 너무 놀랬어.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그 시간에 너가 찾아온 거 자체가 1차 놀랐고 진짜 네 팬인 아니라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또 할 때 날 아주 많이 놀라게 했던 그날 그날 이후로 너는 너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기로 마음먹었잖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듣고 싶었어. 사실 그때 큰 영향을 받았던 건 영화 평범에 캐스팅 됐을 때 아 이게 정말 나한테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변했어. 민재 언니도 고생 많이 했지. 엄마 혜원의 집으로 일 다녀. 모든 걸 알게 되고 너의 마음이 어땠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창피하진 않았어. 다만 놀랐을 뿐이야. 무엇보다 우리 엄마 요리를 잘하고 살림을 잘하시니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스카웃 당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누군가 알아봐 준 게 난 그래도 감사해. 예지고 엄마. 선배님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너 그때 떡이 목으로 안 넘어갔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영광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PPL인가? 거기 사실 주문할 때 펜이 되게 독특했거든요. 주문할 때 펜 봤어? 봤나요? 펜 보셨어요? 주문할 때 펜이 채소였어요. 아 당근 펜 뭐 이런 느낌? 네, 고추펜. 떡볶이밖에 못 봤어요. 꿈은 잠잘 때 꾸는 거야. 기억나? 너 기억나? 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맛있게 먹었지. 어땠어? 나? 이걸 지금 네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불킥이라고 알아? 해본 적 있어? 했어. 여기까지 할게. 너에 대한 나의 마음과 감정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 이건가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너의 죄를 사해준다. 안정아. But what if this is all?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진 건강한 마음가짐이 청춘이라고 생각해. 사실 라임도 맞췄어. 꿈을 가진 건강한 마음가짐. 준비한 거야? 칭찬해. 고맙다.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 분명 그 길이 고될 것도 알고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달려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꿈과 너의 앞날을 나 사회준도 응원할게. 어떠셨어요 정아씨는? 정아씨가 아니죠? 수선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함께 연기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또 같이 보고 소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저희들만의 일기를 쓰게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고 그 캐릭터가 그 상황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더 많은 일들을 저희가 풀어나가게 될 예정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이야기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준 역을 맡은 박보검, 안정아 역을 맡은 박소담이었습니다. 청춘기록 월화 드라마 9시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